저랑 잘 틀리는데 아, 현재 지금 편으로 보면 무당 다 과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20 며칠 남았기 때문에 네.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현재 만약에 내일 투표한다 그러면 두 당 다 과반해서 갖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네. 다만 무당 간의 우열은 치열하게 각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닥에 깔려있는 정서는 심판론이고 지금 심판론을 다시 자극하는 불 지르는 여러 사람들이 좀 발생하고 있고 다만 민주당에 대한 불만들을 가진 분들이 또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민주당 찍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네. 양자가 다 어려움을 겪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두 개를 각자가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총선결과가 달라질 텐데 지금 이 상황으로 놓고 보면 170석 말하는 거 또는 과반의석을 말하기는 어렵다. 요새 조국 혁신당 있잖아요. 기세가 만만치 않아요. 조국 혁신당이 뜨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득일까요? 실일까요? 우리 뭐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좋아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 민주당 플러스 조국 혁신당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이렇게 세가 결집하는 것이 저희한테 그렇게 득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죠. 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국 신당이 더 약진할수록 국민의힘한테는 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직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조 이분이요. 자녀 입시 비리 및 증거 조작으로 지금 2심에서 2년 실형받았습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 체제 아니었으면 벌써 감옥에 계셨을 거라고 네.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신 분인데 지금 반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자녀 입시 의혹을 제기해서 다 무혐의났지 않았습니까? 본인하고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무혐의난 것을 특검하자는 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하고도 똑같아요. 아니 문재인 정권에서 2년을 탈탈 털고 모든 은행 계좌를 압수해서 기소조차 못한 걸 특검하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부결됐지 않습니까? 네. 무혐의 된 사람을 특검을 또 하자? 이분이 법 공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판검사를 하셔서 그런가?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문제가 다 무혐의 났는데 무슨 특검을 해요? 조국 대표는 민주당에 다시 입성하는 게 목표일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걸 바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총선 결과가 향후 민주당 또는 야권 전체 재편과 연관이 돼 있다고 보는데요. 조국 혁신당이 의석을 최대 10석까지 가져가게 되고 민주당이 과반을 못하게 되면 조국 중심으로 민주당이 재편될 수밖에 없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고 또 조국 혁신당도 한 7, 8석 이렇게 갖게 되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전체 야권 파이가 커져가지고 조국 신당이 뜨는 걸까요? 조국 혁신당은 가능하면 진민 비조를 통해서 비례 의석을 최대한 얻고 그리고 이제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과반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조국 대표한테는 최상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